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오라고 해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.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오.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토지에 자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는 토지만 생각했지 장차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추호도 생각도 하지 않고 애착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. 또 한 사람은 소 다섯 개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애착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. 어찌한지 소를 시험해서 이 소를 잘 길러서 팔아서 증식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청은 아랑곳 없이 취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.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시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신혼생활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는 천국의 잔치에 초청 받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이를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애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아도 그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.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초청 같은 것은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따가오는 것을 원치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.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생활에 변화가 따가오는 것을 이 세상에 안주한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큰 시련에 부딪혀 세상 것이 다 휴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. 이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애착의 대상물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.